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일하는데 한 600만원씩 받으면 해피하겠죠? 물론 뭐,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 빼놓고는요. 예. 사실 한 달 열심히 일해도 한 300만원 빠듯하게 버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사실은. 우리 국민들 한 절반 이상이 250 정도가 아마 평균적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상 받는 분들 많지 않은데, 한 번 출연해서 말이죠. 600만원씩, 딱딱, 예?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주진우 얘기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주진우. 낙곰수의 주진우. 그 얘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천막은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네. 오늘 뭐, 멀리서도, 저 전주에서도, 약밤이라고 하죠. 네, 시대표님 약밤. 하나 잡숴봤죠. 네, 맛있죠. 네, 약밤도 갖다 주시는 그 목사님도 계셨고 또 빵을 들고 나오셔갖고 직접 안타깝다고 서초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방문해 주시고 저희 순찰 팀원들 중에서 명절 셋이냐고 못 오신 분들 월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함께 천막에서 자장면이라도 먹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신의 한 수가 엊그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후로 또 여러분들이 문자도 많이 주시고 용기 백배 해가지고 열심히 그 김경수의 범죄 사실을 규명하려고 천막에서 여러분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1회 출연료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많이가 아니라 뭐 정말 너무너무 약소한데 한 번 출연료 600만원! 600만원! 네. 와 이거 뭐 상상을 못하죠. 연봉 가사실... 1억 받는 사람들이 한 700 정도 실수력액 될 거예요. 700좀 넘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연봉 1억짜리가 한번 나가는 거예요. 회사에 한번 나갔어. 딱 한번 출연했어. 이랬어. 600만원. 물론 뭐 촬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여튼 1회 출연에 600만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뭐 사실 그 주진우 얘기하지만 항상 낙곰수 지금 얘기했는데 주진우 그러면 뭐 따라 붙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김어준. 그렇죠? 또 하나 굳이 보면 김용민. 막말에 김용민 뭐 이런데 우선 그 김어준보다는 선배니까 주진우 씨 먼저 얘기를 해보면 지금 MBC 공정노조가 있습니다. 이 공정노조에서 어떠한 얘기가 지금 나오냐면 그 지금 MBC가 상당히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승호 사장 그 출범 10개월이 됐는데 이 적자 폭이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누구 말대로 말이죠. 거덜나게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MBC의 시청률이요 1%대예요. 공영방송이 쓰는 돈은 엄청납니다. 타 방송사에 비해서. 그런데 시청률은 1%. 예. 이제 유튜브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MBC 공정노조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좀 이념적 프로그램 이거 좀 폐지해야 되겠다. 예. 방송이 순수하게 우리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공영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념에 그 취해 있는 그러한 방송들을 억지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적자가 나오고 있고 또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러한 그 이념적 프로그램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거 완전히 극좌로 경도되어 있는 여러분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맡고 있는 사람이 주진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그 성향인지는 전 국민,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이념적 성향의 프로그램 좀 폐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념적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정부를 찬양하고 선동 고무하는 정권을 말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영방송에서 굳이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전혀 방송 그 본연의 자세하고는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문제를 글자대로 공정방송 노조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제기하는 프로그램, 이 주진우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MBC 시사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이것은 처음 이 MBC에서 이 시사 탐사 보도를 처음 출범시킬 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흔히 우파 성향의 국민들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이 방송에 대해서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첫 출범 때부터 탐사 기획 보도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과거에 우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전경련으로부터 이러이러하게 보조금과 지원을 받았다 하는 보도를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자유청년연합인가 엄마부대에서 전경련으로부터 받은 돈을 부각시키면서 그 조직의 대표들을 말이죠. 이제 그 집회 현장까지 쫓아다니면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피해 다니고 하는 참 불성스러운 작품을 처음 내보냈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 주진우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보도들이 굉장히 이념적이다라고 해서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또 한편 문제 제기되는 것이 바로 MBC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에 대한 그 아주 그 엄청난 출연료, 이것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 편당, 회당이라니까 한 편의 출연료가 여러분들 600만원, 좀 전에 신혜식 대표께서 말씀하신 600만원, 한 달이 아니고요. 한 번 그냥 출연에 600만원, 연간 연봉이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3억이 넘는 연봉은요, MBC의 최순호 사장의 연봉과 비슷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엄청납니다. 뭐 거의 사장급 대우를 받고 있다. 에이, 사실 뭐 사장급 대우 받아야죠. 그렇게 박근혜 정부 비난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 비난하고 이명박 정부 비난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대우 받는 거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럴 일이 있으니까 너무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말이죠. 다만 이 사람들이 했던 방송들, 지금 하고 있는 방송들을 보면요,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예, 완전 뭐 자기 편 빨아주기, 그리고 지금도 뭐 적폐라는 미명하에 말이죠, 보수 죽이기 방송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전 가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신한수가 훨씬 낫지. 근데 이런 방송을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네? 정말 자기 편 사람 끌어다 썼으면 제대로 된 사람 끌어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그렇지. 사람들 끌어다가 편파 방송하니까 시청률이 막 밑바닥, 개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개바닥 요즘. 예, 요즘 뭐 잘못 말하면 무슨 개뭐뭐 하는데 개바닥이 개바닥.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이 MBC가 시청률이 바닥이라고 하는데요. 이 출연료 및 스튜디오에 촬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투자하는 비용을 보면요, 이 취재 활동까지 포함한 액수로는 타 방송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공정노조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요, 이 주진우, 그러면 여러분들 뭐 낯설지 않죠? 너무도 잘 알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 뭐 좋은 쪽으로 잘하는 것보다는요, 나쁜 쪽이죠. 항상 문제 제기될 때마다 많은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그 이재명, 김부선, 이재명의 그 스캔들 사건, 여기에 또 아주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주진우와 김어준인데, 이 주진우, 김어준보다는 선배예요, 여러분들. 그 머리 스타일이나 뭐 이렇게 수염 나고 그래서 혹시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주진우가 좀 나이가 어린 줄 아는데 그렇지 않대요. 예, 주진우가 선배입니다. 그런데 이 공지영 씨가, 여성 작가죠. 소설가 공지영 씨가 주진우와 김부선의 통화 내용을 통해서 이 주진우가 이 김부선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이제 이 주진우가 그 중심에 서 있게 되는데, 주진우가 아주 상당히 간략하면서도 특유의 궤변을 하게 되죠. 이것이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김부선 씨는 말이죠, 그 당시에 모든 주진우가 이 사건의 모사를 꾸몄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필 사건. 이재명 관련 사건에 김부선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사실상 주진우가 모든 걸 가르쳐주고 주진우가 워딩을 줘서 어떻게 쓰면 된다라고 했던, 진두지휘를 했다라고 김부선 씨는 진술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주진우는 그러한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게 진실이다. 뭐 이렇게. 예. 진실이 뭐냐 그랬더니 모르는 게 진실이다. 뭐 이렇게 궤변 아닌 궤변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김부선 씨는 주진우 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
본인의 그 이재명 관련 스캔들 사건에 모사는 주진우가 꾸몄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주진우는 양아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그러한 그 장본인, 이 주진우. 김부선 씨가 말하는 그 주진우, 양아치. 이 양아치가 사실상 시청률은 2에서 3%나 될까 말까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은 하지만 그 회당, 한 편당 받는 금액은 600만 원이나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600만 원 엄청난 돈이죠. 진짜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시청률이 몇 프로예요? 2%? 2%에서 3%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유, 정말 뭐 쥐 목만큼 나오는군요. 네. 시청률이. 얼마 전에 뭐 김제동도 보니까 2% 나오는데 동시 시청률 시청자 수가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의 한 수가 20만 명짜리 나오는 거에 그렇죠. 비하면 뭐 김제동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실패인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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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게 아닌데 저희는 지금 정말 몸으로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만 원을 받는다. 어우, 과거에 뭐 낙곰수 하면서 뭐 어렵다고 티셔츠도 많이 팔고 뭐 그때도 뭐 괜찮았어요. 촛불 시위가 거대하게 일어나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또 공영방송에 들어가서 회당 6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따뜻하겠습니다. 자신들이 말할 때는 뭐 과거에는 굉장히 이런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적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공격도 많이 했고요. 예. 예, 그런데 이 지금 뭐 회당 600만 원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좀 체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말하면 연봉이 3억이 넘습니다. 예, 연봉이 3억 원이 넘고요. 프로야구 선수네. 그렇죠. 프로야구도 상위 랭커죠. 상위 랭커. 예, 상위 랭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기 그 프로그램에 달랑 그 시사 프로그램 탐사 기획이라는 거 하나에 이렇게 출연하면서도 실제 MBC 최승호 사장의 연봉과 버금간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개런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갈 겁니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과거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고 또 우파를 비난했던 자들이 지금 뭐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방송사에서 돈 많이 받으면서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일반적으로 시사 프로그램이 200에서 10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3배 이상, 6배 이상 받으면서 말이죠.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자들이 또 하는 일이 또 오늘도 보니까 예. 김어준 같은 경우 그렇죠. 유튜브 김어준.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김어준 또.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예. 김어준 그러니까 주진우보다는 후배 동생이다 보니까 조금 낫네요. 100만 원 차이나요. 달랑. 아, 해당 500만 원 받습니다. 아. 김어준도 이제 폐방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방송이 정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SBS의 그 블랙하우스. 네. 이 블랙하우스를 통해서 김어준은 또 누구냐. 과거에 여러분들 갑질 외우로 금감원장에서 낙마한 김기식 사건 아시죠? 지금 이것이 유야무야 됐는데 이 김기식도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 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고발돼갖고 조사받고 지금 이거 재판받고 징역 가야 되고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김기식 아주 여비서까지 대동하고 외유했잖아요. 그리고 피감기관 자기가 감시감독하고 따져 물어야 되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를 간 거예요. 이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오죽하면 말이죠. 참여연대의 사실상 창단 멤버를 할 수 있는 박원순과 함께 이 김기식을 낙마시켰겠습니까? 이 정부에서 도저히 덮고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김기식이라는 인물 전 금융감독원장 참여연대 소속 이러한 파렴치하고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김기식 씨에 대해서 자기 방송 SBS 블랙하우스를 통해서 감싸고 변명했다가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었던 바로 그 당시 인물 이 프로그램 블랙하우스를 진행했던 김어준 씨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이분 역시도 한 편당 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우와. 아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죠? 예, 이러한 분. 그러면 김어준은 김기식 뿐이겠느냐? 이 블랙하우스에서 말이죠. 한번 그렇게 헛발질을 해갖고 SBS 사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김어준이 말이에요. 이 블랙하우스에서 이번엔 김부선 이재명 김부선 사건을 또 얘기 꺼냈다가 이게 두 번째 헛발질을 합니다. 예. 정봉주도 한번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김어준이 말이죠.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 말을 꺼내면
아, 여러분들 이런 뭐 데드노트라고 그래갖고 말이죠. 데스노트. 어, 네, 데스노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첩이나 이런 데다가 말이죠. 글을 써서 말이죠. 원망이라든가 이 분노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죽는다. 뭐 일본의 만화에 나오는 그러한 그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김어준이 말해요. 당시 그 좌파 조직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론하게 되면은 낙마를 한다든가 퇴진한다든가 이러한 징크스가 있었는데 좀 전에 정봉주 얘기도 있지만 말이죠. 이재명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얘기도 자기의 그 블랙하우스 자기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말을 꺼내면서 아예 꺼내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러한 논란에 또 휩쓸려서 결국엔 SBS의 블랙하우스가 지금 폐방이 되는 수순으로 이제 블랙하우스라는 방송이 수순이 이제 마감을 치는데 결국 그 방송하면서 손해본 건 없습니다. 김어준도 해당 500만원씩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주진우 관련해서 김부선 씨 얘기를 했는데요. 이 김어준, 주진우의 후배 김어준도 역시 그 김부선 씨하고의 악연이 됩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로 하여금 자기 자신도 상당 부분 좌로 경도됐던 김부선 씨 아닙니까? 굉장히 좌파였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그 일가를 했던 그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이념이 같았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진우 김어준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상당 부분 일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김어준 씨가 말이죠. 당시 그 이재명 김부선 씨 사건에 특종을 쐈다. 김부선 씨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김어준을. 그리고 그 이유가 말이죠. 2010년도에 이 이재명 관련한 얘기를 처음 터뜨린 게 바로 김어준의 프로그램에서였답니다. 김어준이 진행했던 김어준이 만난 여자 이 프로그램에서 2010년도에 김부선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 정치인과의 스캔들을 최초 공개하게 됩니다. 그 한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이재명 씨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당시 김어준이 만난 여자에서 김부선 씨가 이재명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 쫙 있는데 그것을 그 인터뷰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라고 김부선 씨가 김어준 씨한테 촉구하죠. 네.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김어준은 이재명을 감싸고 두둔하느냐고 뭐 아직 김부선 씨의 그러한 촉구나 그런 것을 들어주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김부선 씨는 당시 2010년도 이 사건의 본질을 내가 당신 방송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다 진실을 밝혔으니 그러한 것을 공개해달라. 예. 그러면 그것을 듣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201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니까. 그래서 사실 김부선 씨로부터 김부선 씨는 상당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두 낙곰수 멤버들 그 중에서도 사실 좌파 성향의 팟캐스트의 1인자라고 말하는 좌파에서 그러한 그 핵심적인 인물인 그 주진우 기자, 김어준 방송인 뭐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상당한 그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 사람은 특종을 터뜨렸고 한 사람은 기획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둘 다 발뺌을 하고 나몰라라 한다. 이재명이 지금 출세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나를 배신한다. 그 나가 김부선 씨입니다. 김부선 씨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나는 그렇게 친분을 맺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뒤통수 맞았다. 두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이재명이 지금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니까 오히려 그러한 이 사건 본질을 뻔히 스캔들에 대해서 알면서도 침묵하고 오히려 모르쇠로 가고 오히려 자신을 불리하게 얘기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굉장히 이 두 사람인데 특히나 이 주진우 씨에 대해서는 양아치라고 직격탄을 날리고요. 김어준에 대해서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속내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러한 그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두 사람이 출연료가 회당 선배 되는 주진우는 600만원, 동생 후배 되는 김어준은 500만원씩에 받고 있고요. MBC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1일 시청률이 1%대. 1%, 달랑 1%대인데 쓰는 엄청난 예산은 말이죠. 타방송을 훨씬 능가하는. 예. 그래서 이수님 공정방송노조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예. 시사 프로그램이 1%대뿐이 안 나오는 아주 뭐 최하위 꼴찌 그러니까 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MBC의 시청률이 그렇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예, 1%대. 전체 시청률이. 예, 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예, KBS도 지금 뭐 1%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지금 말하는 주진우 씨가 출연하는 이 시사 탐사 보도라고 하는 이
스트레이트 이 방송이 2%에서 3% 사이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영방송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추락했는지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거 폐방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가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엄청난 돈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송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이유는요. 너무 이념에 치우친 공영방송이 그래서 정부의 어떤 선전 매체로 이 변질되는 거. 이 북한으로 말하면 북한 중앙조선, 조선중앙방송, 그다음에 노동신문 같은 그리고 뭐 우리끼리 뭐 이런 방송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방송처럼 관영 매체처럼 이 공영방송이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국민들이 상당히 외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JTBC라든가 TV조선과 같은 이 채널A와 같은 오히려 이 종평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참고로 뭐 김부선 씨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해 드릴까요? 네, 예, 예. 예, 김부선 씨가 그 이재명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김어준 주진우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는 김부선 씨가 얼마 전에 강용석 씨를 변호사로 했는데 이재명 씨에 대해서 허언증 그리고 마약 중독자로 그 이재명이 자신을 김부선 씨를 호도하면서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 그로 인해서 직장도 못 구하고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지검에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28일 오늘자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고요. 지난 18일자죠. 18일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엔 이것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이건 형사입니다. 좀 전에 건 손해배상은 민사고요. 형사고소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한 지금 김부선 씨의 고소고발은요. 형사, 민형사상을 다 함께한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3억 원, 이 손해배상 청구가 승소하게 되면요. 뭐 미혼모들을 위해서 또 이런 그 어려운 곳에 예, 좋은 곳에 쓰겠다 이렇게 지금 공표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순서 넘어가서요. 네. 요즘 뭐 유튜브 탄압 엄청나게 심합니다. 뭐 신의한수는 뭐 직접 찾아와서 뭘 해보겠다 뭐 까부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건 신경 쓰지 않는데 뭐 언론들이 죄다 나서서 말이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한겨레 신문이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여러분들 지금 에스더 기도 모임이라는 곳을 필두로 해서 뭐 미스바 구국 기도회 그다음에 통일 기도회 모임 뭐 이런 등등 선교 사업을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러한 그 기독교 순수 기독교 모임 단체 여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것 또한 그 한겨레가 말이죠 크게 구독자가 줄고 그리고 사실 그 발행 부수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 저는 뭐 기억에서도 한때 한겨레 신문이 노무현 정권 이후에 굉장히 잘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어요 언론 기관으로서.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 한겨레 언론사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뭐 좌파에서도 인정하지만 좀 미비해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떨어지죠 구독률이나. 그런데 사실 역할이 없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정권이 직접 건드리기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조금 충성심에 정부 정권을 좀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나서가지고 1인 미디어나 유튜브에 대해서 방송법 운운하면서 말이죠. 이것 또한 유튜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유튜브들이 지금 대거 2주째 뭐 김상진 단장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 강민구 대장 뭐 해서 저희 애국수사팀에서도 협조해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민주당 앞에서의 그 집회 시위를 이어갔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박강원 의원을 통해서 방송법 운운하면서 유튜브를 건드는 그 모양새에 자기들도 위축되고 있고 또 자기들이 볼 때에도 이거 모양새가 안 좋고 뭔가 저항 세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크게 하는 일 없는 한겨레 신문 같은 곳을 또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러한 그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이 굳이 이 가짜 뉴스라고 그러면서 기독교 계열이다든가 유튜브를 건들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한겨레 신문도 가끔 보면 좋은 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겨레 신문이 터뜨리고 TV조선이 문제 제기했던 이번에 여론조작 사건 같은 거, 김병수 게이트. 이 문제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도 터뜨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겨레 신문이 말이죠. 사실 뭐 재정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제가 그냥 상상해보면 무언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정권 차원에서 뭘 긁어줘서 그런 건지 뭐 도대체 뜬금없이 말해요. 언론기관이
1인 미디어라든가 유튜브, SNS를 공격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도 기획을 해갖고 말이죠. 뭐 4주 동안 4번에 걸쳐서 이걸 뭐 연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언하면서 말이죠. 뭐 그리고 전문가들을, 10여 명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몇 달째 아주 이것을 아주 작정하고 말이죠. 캐냈다. 뭐 이런 등등의 참 언론 신문사에서는 발표하기 굉장히 낯뜨거운 그러한 보도를 서슴없이 해요. 그리고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단체 톡방 뭐 이런 거를 열람하고 들어가서 잠입하고, 그리고 기독교 모임에 제가 애국순찰팀에서 제보받은 바로는요. 이번 이러한 기독교 기도 모임들의 이러한 가짜 뉴스 그 생성지 발언지를 갖다가 에스더 기도 모임이라고 지금 그 한겨레가 지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 내부자 고발 형식으로 있었던 분들이 여러분들도 알만한 뭐 기독교 기도 모임, 조그마한 기도 모임의 누구다 뭐 이런 제보가 순찰팀에 들어온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한겨레가 말이죠, 이러한 문제를 캐내기 위해서 그 내부자의 또 어떠한 사람을 또 조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보 받기로. 아무쪼록 뭐 어떤 식으로든 이게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가 정말 뭐 가짜 뉴스가 있어갖고 야단을 치고 바로잡자면 그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죠. 유튜브가 발전해 나가는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좀 예민하고 국민들이 위축받을 수 있고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은 한겨레도 자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봅니다. 지금 유튜브 공격이 이 두 번째예요. 이제 기독교 성향의 그러한 기도 모임을 처음에 1탄으로 내보내고 2탄은 유튜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최순실 PC 조작. 예, 이거 터트린 유튜브사. 지금 뭐 그 변희재 대표는 구속되어 있죠. 이것을 갖다가 가짜뉴스의 탑으로 지금 올렸어요. JTBC 손석희하고의 문제. 예.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맞는데 아니라고 그래갖고 이게 가짜뉴스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인용해서 보도한 다른 단체 유튜브 20여 개까지 싸잡아서 가짜뉴스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가 폭로를 하면서 우리 우파 채널에 말이죠. 사실상 그 어른이죠. 정규재 선배님을 갖다가 그 정규재 거기까지도 지금 거론했어요. 아주 이름을 올렸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뭐한데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거기에 변희재 대표가 출연해서까지 한 거, 출연해서 한 보도 내용까지 아주 리얼하게 한겨레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노회찬 타살설. 노회찬 타살설을 문제 제기하면서 뉴스타운 방송을 지금 문제 제기하는데 이 뉴스타운이 이번 정권에 들어서 굉장히 여러분들 그 가짜뉴스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뉴스타운 같은 경우는 정규재 TV 같은 데는 인용해서 뭐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한겨레가 말이죠. 이 뉴스타운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거짓말 보도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의 얘기가 나온 거 있죠. 얼마 전에는 뉴스타운이 그 청와대하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여러 탄저균 백신. 예, 이거 접종 받았다. 뭐 이 문제로 또 그 청와대하고 임종석하고 뭐 그 문제가 있어갖고 뉴스타운의 대표가 단식도 하고 막 예, 금식하고 막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한 거 했는데 이번엔 또 한겨레가 뉴스타운을 공격을 합니다. 노회찬 타살설을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유튜브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씨가 그 금괴설에 문현동 그 지하 땅굴에 이 금괴가 있다 뭐 이거 터뜨린 김일성 목사인가요? 뭐 그분하고 정춘재 씨의 문제 이런 것도 가짜 뉴스에 지금 딱 올려놔 버렸어요. 네, 5구 대선에서의 그 부정선거 이 문제도 있지만 아주 이런 쪽으로 말이죠. 그 유튜브를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고 지목합니다. 이 한겨레가 좀 많이 나가죠. 한겨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공중파 지상파 방송도 오보를 내고 거짓 방송을 했어요. 거짓 방송했으면은 당연히 정정 보도하고 사과받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정권이 몰락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예?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기 때문에 몰락한 정권에 대해서는 사과 정정할 필요 없다라는 이 논리 아닙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예? 공중파 3사가 안 하잖아요. 잘못 보도한 거 있잖아요. 세월호 관련해서 탄핵 적국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슨 미로를 즐기고 뭐 각가지 그 찌라시 나온 거
의혹적인 성형수술 의혹. 심지어 모 방송에서는 바늘자주까지 클로즈업 해갖고 그것을 엉뚱한 말이죠. 얼굴에 뾰루지란 거, 뾰루지란 것까지도 바늘자국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하기가 그지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정권이 몰락했으면 인신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책임지고 정정사과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 인신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법정 소송을 못하고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 사과 방송을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김어준, 주진우, 주진우, 김어준의 엄청난 방송 출연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보도를 제가 잠시 전에 전해드렸는데, 과거에 김어준, 이 주진우, 주진우 관련 그 시사 커뮤니티라든가 이 김어준의 팟캐스트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가짜, 거짓, 찌라시 방송 보도, 발언, 이런 건 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이번에 우파 성향의 유튜브 또는 기도 모임, 기독교 관련 기도 모임에 이 가짜뉴스 선별하려고 전문가까지 초빙했다면서요, 10여 명. 그러면 그렇게 유능한 전문가들이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뭐, 여러분들,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그렇죠. 김어준, 주진우, 관련해서 가짜 엉터리 뉴스 나오 소고기 파동 있죠. 한미 FTA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미선 효수의 사건 있죠.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있죠. 예? 이거 해군기지 있으면 큰일 난다면서요.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독려했잖아요. 지금 해군기지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해군기지 늦어져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가 그 건설사로부터 손해배상 들어줬잖아요. 법원에서 손해배상 주라고 그랬어요. 정부한테. 그런데 왜 그때 난동부린 대목꾼들한테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안 합니까? 법적으로 물어내라고 그래야죠. 너희들이 대모하고 거의 누워서 땡깡 부리는 바람에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이거 건설사들이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거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구상권 청구해야 되잖아요. 다 면제부 줬어요. 왜 이런 것들은 거짓말 뉴스, 가짜 뉴스 한 거에 책임 추궁을 안 하냐 이거예요. 예? 미량 송전탑. 예?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이죠. 명예훼손, 인신공격한 거 많잖아요. 사람을 갖다 그렇게 난도질할 수 있습니까? 가짜뉴스로. 거기에 김어준, 주진우. 이 사람들이 자유스러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문제제기가 아니라 소송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겨레 신문 같은 곳에서 또 좀 전에는, 얼마 전에는 KBS가 말이죠. 뭐 시사저널 제인가 뭐 해갖고 이 우리 신의한수도 취재하고 정규재 TV도 취재하고 말이죠. 황장수 뭐 이런 데 다 거론했어요. 유튜브 구독자 수까지. 심지어 말이죠. 신의한수는 뭐 얼마 벌고 한 달에 뭐 정규재는 얼마 벌고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한 그 KBS가 우리 유튜브 국민들의 소통 채널인 유튜브를 공격하려다가 실패했죠. 지금 여러분들 저 KBS도 그거 나옵니까? 시사저널 제인가 하는 게 맞죠. 참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한두 번 KBS로 하다가 저희보다 시청률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죠. 택도 없죠. 무슨 소리예요. 유튜브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안 먹히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치사하고 유치하게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순수한 국민들의 소통 수단인 유튜브를 공격하려니 그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쪽팔린 거예요. KBS가 물러났어요. MBC 한번 건드려다 안 해요. 그랬더니요.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할 일 없고 시간 많은 한겨레 신문사를 또 가 이걸 나서준 거예요. 예, 한겨레 입장에서는 할만하죠. 특별히 뭐 할 일도 많은 게 아니니까 이런 거나 다루고 말이죠. 한 두 달에 걸려서 이거 하는 거예요. 소일거리 삼아. 예, 재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잘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한겨레는 이제라도 본연의 한때 좌파들로부터 인기 좋았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 인기를 회복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불필요하게. 물론 한겨레가 얘기하는 것 중에 다 100%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가짜뉴스,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는 예, 시정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또한 언론사의 책무입니다. 예, 질타할 수 있는 거예요. 비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오보와 정정보도 할 만한 건이 한두 건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전체의 그 많은 유튜브,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과 아주 소통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 일반 유튜브들까지 이렇게 호도하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건 지양해야 된다 이거죠. 예,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따 10시에 또 방송해야 네. 되니까 좀 쉬었다가 네. 제가 또 10시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뉴스 신의 한 수가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말부터 신의 한 수가 아주 중요한 분들 모셔서 진짜 뉴스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진짜 뉴스를 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을 또 모십니다. 지금도 진짜 뉴스 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남의 이야기 가지고 트집 잡아서 가짜 뉴스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재인 건강 안 좋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자꾸 A4로 들고 얘기하고 깜빡깜빡하고 왜 책상 다리 넘어가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정신적으로 좀 검진을 좀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이게 뭐 독재국가입니까? 이 얘기했다고 가짜뉴스래요. 이게 아니 문재인 나이도 있고 말이죠. 이빨도 많이 빠졌고 뭐 안압도 높고 건강도 안 좋으면 아 정신적으로도 뭔가 좀 건강이 좀 위태위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예. 공신력 있는 의사들 모아갖고 말이죠. 공개, 건강검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A4를 보는 이유는 나이가 좀 들어서, 기억력이 약간 감퇴했습니다. 그러나 뭐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좀 치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A4를 좀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말이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말이죠. 이런 거 문제 제기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래. 그 문재인이 뭐 천재야? 뭐 한번 뭐 보면 다 외워?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는 짓도 천재 같지 않으니까. 그래도 말이죠. 국민들에게 좀 소상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얘기해야지. 뭐 휴가 갔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10시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